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아버님,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환절기 감기에다 또 코로나에 미세먼지, 황사까지 겹쳐서 또 어르신들께서 외출하시기 더욱 힘든 날씨인데 어떻게 지내세요? 집에만 머무르시는 시간이 많으시죠? 네. 잠시 동안만이라도, 저희 영상 함께 하시면서 요가 동작 따라 하시면서 조금 지루하셨던 몸과 마음의 활력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골반 운동을 같이 하실 건데 오늘 하실 동작은 좀 요실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어머님들 특히 임신, 출산 또 운동 부족으로 골반이 기저근이 약해지셔서 요실금 질환 겪으시는 어머님들 대부분 많이 있으실 텐데 노화 현상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거든요. 골반을 받치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근육인데 우리 관략근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 근육이 느슨해지고 또 힘이 풀리고 늘어나면서 힘이 약해져서 요실금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 골반 기저근을 좀 강화시키는 골반 동작, 요가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세 언제나 이렇게 반 가부좌로 앉아주시고요. 엉덩이는 항상 좌우로 좀 왔다 갔다 해주시고 바르게 앉아주시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불편하신 분은 다리 뻗으시면 되세요. 자, 손목 먼저 가볍게 털어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조금 보내실 거예요. 자, 두 다리를 앞으로 보내셔서 발바닥을 서로 이렇게 붙여내시는데 자, 붙여내셔서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뻗으실수록 조금 편하시고요. 몸쪽으로 당겨오실수록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가능한 만큼 당겨오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앞쪽으로 보내셔서 여기 다리 안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가능하다면 조금 더 당겨 오셔서 발바닥이 서로 닿아 있는 부분을 지그시 밀어내셔서 이렇게 무릎을 바닥으로 최대한 툭 떨궈줄게요. 그러면 여기 우리 허벅지 안쪽, 골반 안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너무 과하게는 안 누르셔도 괜찮으세요. 특히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툭 떨궈만 주겠습니다. 자, 손은 편한 곳을 잡으실 텐데 저처럼 이렇게 깍지 끼셔서 발끝을 잡으셔도 되시고요. 깍지 끼기 불편하시면 발목을 잡으셔도 되시고 나는 무릎이 너무 많이 뜬다 하시면 무릎을 조금 이렇게 지그시 누르신 채로 진행을 하셔도 좋고 또 앞으로 뻗어내셔도 좋으세요. 어깨에 긴장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손의 위치 정하시고 자, 엉덩이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양쪽 엉덩이는 항상 똑같이 내려두셔서 균형을 찾고 자, 엉덩뼈 누르면서 무릎 낮추면서 상체를 쭉 세워볼게요. 허리 등을 먼저 쭉 펴내시고요. 어깨 으쓱하지 않고 자, 괜찮다면 상체를 조금만 기울여서 내려가 보는데 이 또한 많이 억지로 내려가지 마세요. 자, 등이 말리신 채로 머리만 억지로 내려간다면 골반의 느낌이 전혀 없으세요. 자, 등을 쭉 펴신 채로 내 등을 편편한 상태를 만드셔서 그대로 상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시면 골반 안쪽, 여기 허벅지 안쪽이 쭉 당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에 집중하시면서 가능한 만큼 천천히 내려가세요. 또 팔꿈치로 이렇게 우리 종아리나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어깨 다시 한번 힘 툭 풀어주시고 자, 마시는 호흡마다 등허리를 한번 쭉 펴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조금 더 기울여서 내려가시고 자, 우리 내쉬는 호흡 끝에 복부 조이는 거 아시죠? 배꼽을 등 쪽으로 자, 그리고 오늘은 한 동작 더 추가해서 괄약근까지 같이 꽉 조여줄게요. 우리 케겔 운동을 하듯이 항문 괄약근을 꽉 조였다가 힘을 살짝 풀어두시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능한 만큼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복부 조이고 항문 괄약근도 꽉 조여서 잠시 유지하셨다가 마지막 한 번 더 마시면서 등을 쭉 펴세요. 자, 내쉬는 호흡에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쭉 내려가시고 손도 편하게 뻗으실 수 있는 분은 툭 뻗어보세요. 자, 여기서 머물면서 호흡을 하시고 괄약근 조여주기를 반복하셔도 되시고요. 힘드신 분은 손을 짚어서 올라옵니다. 한 호흡만 더 갈게요. 자, 마시면서 등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도 떨구고 상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자, 복부 당기고 항문 괄약근도 꽉 조여주세요. 잠시 유지 셋 둘
하나, 자, 힘을 살짝 풀어두시고 고개 들어서 한 손 한 손 짚어서 또는 발을 잡으신 채로 등을 천천히 말아서 허리에 부담되지 않도록 천천히 올라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두 손, 예, 무릎 바깥쪽을 감싸셔서 이렇게 모아오세요. 자, 허벅지 안쪽이 조금 뻐근하실 수 있으세요. 다리를 천천히 뻗어내시고요. 무릎이 불편하셨다면 또 주물러주시고 항상 문질러주시고 다리도 툭툭툭 털어내셔서 골반, 고관절의 불편함을 조금 풀어줍니다. 자,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시고 자, 조금 전에 하신 나비 자세는 신장과 방광 기능을 강화시키는 좋은 동작이니까 수시로 반복해 주시고 두 번째 동작은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 볼게요. 자, 다리를 뻗고 손을 엉덩이 옆에 두셔서 이렇게 차렷 자세로 앉아 있는 차렷 자세로 앉아 보시는데 이렇게 앉는 게 사실은 쉬운 자세가 아니세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등이 구부정하시거나 다리에 힘이 툭 풀리시는 경우 많으시거든요. 자, 등허리를 먼저 항상 펼치시고요. 쭉 정수리 방향으로 앉은 키를 쭉 끌어올리듯이 자 나는 허리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 하시면 무릎을 굽히세요. 자 두 다리는 모으신 채로 벌어지지 않도록 모으시고 발끝은 내 무릎 쪽으로 당기셔서 척추 등을 펴시고 무릎은 충분히 굽혀내시고 허리가 건강해지시면 나중에 다리 펴는 거는 조금 더 수월하시니까 무릎은 굽힌 채로 척추 등을 먼저 펴겠습니다. 이 자세도 상체가 앞으로 기울여서 내려가시는데 자 복부와 허벅지가 먼저 닿도록 내려가셔야 되세요. 마찬가지로 등을 말아서 머리만 억지로 먼저 내려간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자 하는 골반 근육을 쓸 수가 없으시니까 자 등을 펴서 가슴을 살짝 밀어내시고 손은 한 손 한 손 다리 옆으로 가져가시면 되세요. 자 복부와 허벅지가 먼저 닿도록 등이 평평하게 자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긴 사선 쭉 늘린다고 생각하셔서 등을 펴시고 자 호흡합니다. 마시면서 등 펴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와 허벅지 가깝고 고개 먼저 떨구지 않을게요. 자 다리를 쭉 뻗으실 수 있는 분은 쭉 뻗어내셔서 다리 뒷선도 활짝 열어냅니다. 마찬가지로 내쉬는 호흡 끝에 우리 항문 괄약근도 같이 꽉 조이세요. 다시 마시면서 등 펴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내려가셔서 이마를 정강이 가까이 내려가시는데 억지로 절대 내려가지 마시고요. 가능하신 분만 자 이대로 머무시면서 호흡 이어가셔도 충분하세요. 마시면서 등을 쭉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쏙 끌어당기시면서 복부와 허벅지 가깝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마를 정강이 가까이 툭 떨구시고 자 항문 괄약근도 같이 꽉 조여주시고 지금 하시는 자세는 정굴 자세 우리 핸드폰 폴더처럼 상체를 툭 접어 내려가는 자세인데 허리 근력 강화, 다리 뒷선 근력 강화도 좋지만 우리 지금 하시는 요실금 예방에 골반 기저근 탄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한 호흡 더 마시면서 등을 쭉 펴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상체 내려갈 수 있는 막을 쭉 내려가셔서 한 번 더 괄약근을 꽉 조여주셔서 유지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올라오실 때 손 바닥에 짚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리 다시 한번 툭툭툭 털어주시고요.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그대로 무릎을 굽혀내셔서 손을 엉덩이 뒤쪽 바닥. 자, 무릎도 우리 오른쪽으로 툭 떨구고 다시 왼쪽으로도 툭 떨구세요. 골반 안쪽이 조금 시원해질 수 있도록 다시 마시면서 세우고 내쉬면서 툭 다리는 조금 넓게 열어내셔도 됩니다. 왼무릎을 바닥으로 꾹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도 한 번 더 툭 오른무릎 바닥으로 꾹 자 그대로 무릎을 세워 주실 거고요. 자 마지막 동작은 우리 바닥에 누워서 진행을 하실 건데 천천히 바닥에 눕습니다. 자 바닥에 누우실 때는 고개를 살짝 들어서 항상 내 발끝을 보세요. 자 본인은 바르게 누웠다고 생각하셔도 막상 누우면 삐뚤게
몸이 마구 틀어져서 누워져 있는 경우 많으시거든요. 자, 발끝과 내 몸을 일직선상에 잘 누워있는지 체크하시고 뒤통수 바닥에 내려두시고 어깨를 바닥에 툭. 자, 두 손은 엉덩이 옆에 바닥에 둡니다. 무릎을 굽혀 올게요. 자, 골반 넓이 정도로 무릎을 굽혀 오시고 턱끝이 들리지 않도록 턱끝은 살짝 내 쇄골뼈 쪽으로 당겨 오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내 오른 다리를 드실 거예요. 자, 오른 발목을 왼무릎 위에 이렇게 툭 걸 주셔도 되시고 괜찮다면 우리 다리를 한번 꽈 보실 거예요. 자, 허벅지와 허벅지가 만날 수 있도록 깊게 툭 꽈 줍니다. 그래서 허벅지 안쪽이 서로 꽉 조여질 수 있게끔. 자, 왼발은 바닥에 있으세요. 왼발 바닥에 힘을 줍니다. 발바닥 꾹 누르실 거고요. 손바닥과 팔꿈치도 바닥을 누르고 복부를 살짝 당겨 오셔서 허리 뒷선을 바닥에 평평하게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왼발 꾹 누르시면서 엉덩이를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보실 거예요. 많이 안 드셔도 괜찮으세요? 조금만 드셔도 괜찮으니까 조금만이라도 들어 올리시면 엉덩이 단단하게 조여지시고 들어 올리실수록 여기 허벅지 안쪽이 꽉 조여지면서 골반 안쪽이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드세요. 자, 그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손바닥과 팔꿈치 누르고 가능한 만큼 내 엉덩이를 조이듯 쭉 끌어 올리고 턱끝은 당기셔서 내 가슴 사이나 무릎 정도를 바라보시면 되세요. 어깨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돌아오실 때는 어깨부터 등, 허리, 엉덩이, 꼬리뼈 순으로 반대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시 내쉬는 호흡에 복부 조이고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 조이셔서 끌어올리고 마찬가지로 항문, 괄약근까지 같이 꽉 조여주시고 허벅지 안쪽도 꽉 조여집니다. 다시 내려오실 때 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내려오시기를 반복하세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복부 조이고 엉덩이 가능한 만큼 더더더 쭉 끌어 올려볼게요. 자, 힘드신 분은 먼저 내려오시고 괜찮다면 내 항문괄약근도 꽉 조이시고 왼발 바닥에 힘 주세요. 허벅지 안쪽 조이신 채로 유지, 셋, 둘, 하나, 자, 조였던 괄약근도 힘 살짝 풀어두시고요. 천천히 등부터 허리, 엉덩이 순으로 내려옵니다. 자, 오른 다리 풀어서 바닥에 내려두시고요. 반대쪽 이어갈게요. 자, 왼 다리 들어서 무릎, 겹쳐서서 꼬시는데 힘드시면 그냥 발목만 올리셔도 괜찮으세요. 다리 꼬기가 조금 힘드시면. 자, 괜찮다면 깊숙이 꼬아내셔서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시고, 자, 이제 오른발 바닥이 바닥에 꾹 눌러집니다. 자, 바닥에 있는 손바닥과 팔꿈치도 힘을 쓰셔야 되세요. 복부 당기셔서 등허리 바닥에 꾹 누르신 다음에 자, 엉덩이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조금만 들어 올리셔도 괜찮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자, 엉덩이 근육도 꽉 조여지시고 네, 허벅지 안쪽도 조여지세요. 괄약근도 한번 꽉 조이시고 내려오실 때는 등부터 천천히 허리, 엉덩이 순으로 내려오시고 다시 복부 조이고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 들어 올립니다. 자,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쭉 들어 올리시는데 발바닥, 오른발바닥 누르고 손바닥과 팔꿈치 바닥 밀어서 가슴을 1cm만 더 들어 올리셨다가 자, 등부터 내려오고 허리, 꼬리뼈 제일 마지막에 한 호흡 더 가서 잠시 머무릅니다. 복부 당기고 자, 다시 한번 발바닥 꾹 누르시고요. 엉덩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쭉 들어 올리 올릴게요. 엉덩이 많이 들어 올리실수록 허벅지 안쪽은 더 조여집니다. 자, 괄약근 조이셔서 유지, 셋, 둘, 하나. 자, 내려오실 때 천천히 등부터 내려오셔서 엉덩이 꼬리뼈 바닥에 자, 왼 다리 내려두실 거고요. 자, 우리 아까 앉아서 했던 나비 자세 모양으로 발바닥을 서로 이렇게 붙여볼게요. 누워있는 나비 자세. 자, 앉아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발바닥을 모으시고요. 뒤꿈치 네, 회음부 쪽으로 당겨 오시고 자, 손은 바닥에 두셔도 되시고요. 무릎이 이렇게 뜨신다면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눌러주셔서 뜨는 무릎을 조금 바닥으로 낮춰주셔도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무릎이 아프신 분은 다리를 앞으로
앞으로 보내시면 무릎의 자극이 조금 줄어드세요. 자, 당겨 오셔서 허벅지 안쪽, 골반 안쪽을 쭉 늘려줍니다. 어깨 긴장 툭 푸시고요. 그냥 편하게 무릎만 바닥으로 툭 떨구시면 되세요. 자, 휴식하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골반 확장, 골반 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자세니까 평상시에 누워 계실 때 예, 반복해 주시면 좋으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무릎을 바닥으로 툭. 자, 억지로 꾹 누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중력의 힘으로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툭 떨굽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네, 괄약근을 한 번 더 꽉 조여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 툭 떨구시고요. 복부 지그시 당겨 오시고 괄약근도 같이 꽉 조여줍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숨 마시고 자, 내쉬어 줄게요. 무릎 떨고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항문 괄약근도 꽉 조이고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두 다리 예, 손에 도움 받으세요. 무릎 허벅지 바깥쪽 잡으셔서 모아오시고 두 다리를 다시 매트 넓이 정도로 넓게 띄우셔서 오른쪽으로 한번 툭 떨굴게요. 자, 골반과 네, 고관절의 긴장 툭 내려놓습니다. 다시 마시면서 세우고 내쉬면서 툭. 자, 천천히 무릎 세워 오실 거고요. 자세 일으키시는데 자, 편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누우시고요. 그쪽 팔을 이렇게 팔베개 하듯 쭉 뻗으세요. 그리고 반대 손은 가슴 앞에 짚어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옆으로 돌아 누우신 채로 천천히 네, 두 손을 짚어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세요. 벌떡 일어나시면 어지러우실 수 있으시니까 올라오실 때도 천천히 올라오시고 다시 준비 자세로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우리 손목 들어서 탈탈탈 털어주겠습니다. 자, 오늘 골반 펴기 운동, 골반 저근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 괄약근을 꽉 조여주는 동작을 반복해 보셨는데요. 네, 영상 재생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생각나실 때마다 반복해 주시고 네, 또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예, 성실하게 답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